한 사람 골목 끝에서 조땡 양다리 구이라는 간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면 수십 가지의 메뉴 중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양다리를 주문해 보았는데요. 보통 맨 앞자리가 시그니처 메뉴 아니겠습니까? 예. 저 양다리 주시는 건데 얼마예요? 양다리 63,000원. 괜찮나? 아니 이게 아까 근데 메뉴판에 33,000원인데 가격이 갑자기 두 배로 뛰어요? 메뉴판에는 1kg 가격만 쓰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다리마다 크기와 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예. 주문을 마치고 나면 테이블 기본 세팅이 되는데 범상치가 않습니다. 짜샤이와 건두부 무침. 이 의문의 연장들인데요. 양다리 먹을 때꼭 필요한 포크와 나이프인데요. 가게 입구 옆 커다란 화로에서 양다리를 처벌해 주시거든요. 아우, 비주얼은 뭐. 와우, 살벌하네. 예. 드디어 마침내 눈앞에 양다리가 세팅되는데요. 보자마자 우와 대박 쩔어 오젓다리 헝따 헝따 소리가 절로 납니다. 비주얼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비주얼은 뭐예 최고대. 야, 저걸로 맞으면 아프겠다 이거. 아, 진짜 옛날에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가 맞아. 저걸 한 손으로 들고 뜯어먹는 이렇게 그런 느낌. 먹으면서 이쪽에 술막한 바가지 이런 막 떠먹는 그런 비주얼이에요. 이 윤기 잘잘 흐르는 통 양다리에서 기름기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데 완전 비주얼 깡패라고 합니다. 저 무지막지한 비주얼 깡패 어떻게 먹느냐? 아까 그 연장 있지 않습니까? 포크랑 나이프. 이걸 양손에 쥐고 마치 스테이크를 싸는 것처럼 슥슥 썰어주는데 겉에 익은 부분만 그때그때 썰어 먹는 식이고요. 나이프를 가로로 눕혀서 얇게 저미는 것처럼 썰어야 됩니다. 아, 케밥 썰듯이요. 예. 케밥처럼. 후후 불어서 맛을 보면 양고기 특유의 그 꼬릿한 향이 은은하게 입안을 채우면서 오물오물 씹을 새도 없이 입안에서 살살 녹는데 어깨춤이 절로 막 난다고 합니다. 예. 매운 찌라레 찍어서 먹은 다음 차가운 찡따땡 한잔쭉 들이키면 친자미미. 여기요, 양다리 해주세요 하면 뼈에 붙은 살을 발라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살이 남아 있었다니 하면서 2차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아우, 저기다가 칭따땡은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자분들은 꼭 남자 사람 친구 한명 껴서 가시길 바랍니다. 아, 양다리가 크기도 그죠. 크고 무거워요. 통뼈다 보니까 엄청 무겁습니다. 양꼬치로 성에 안 차셨던 분들은 저직 가서 진짜. 저걸로 한번, 오늘 아주, 한번 뽕을 뽑는다고 괜찮겠네.